장마가 시작됐지만 비는 오락가락입니다. 올 장마는 국지성, 게릴라성 집중호우 경향을 보일 것이란 전망입니다. 돼지 각막을 원숭이에 이식하는 실험을 축산과 학원이 성공했습니다. 사람에게도 동물 각막 이식이 가능할지 주목됩니다. 시내버스 기사 2교대제 도입이 터덕거리고 있습니다. 승객 안전에도 도움이 되지만 추가 고용에 따른 예산 부담이 걸림돌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시작되자마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쏟아졌지만 오늘은 예보가 무색하게 날씨가 다시 좋아졌습니다. 네, 이 장마 패턴이 전과는 달라진 건데요. 앞으로도 이런 날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전라북도. 100mm가 넘는 장맛비에 가로수가 쓰러지고 학교 담벼락이 무너지는 등 도내 곳곳에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그런데 불과 하루 사이 장마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날씨가 바뀌었습니다. 당초 예보와 달리 새벽 일찍 비가 그친 뒤 언제 그랬냐는 듯 비는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로 시내에 있는 하천물도 많이 불어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오전 들어 전라북도 지역은 구름만 조금 끼었을 뿐 시민들이 야외 활동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었습니다. 기상지청은 밤부터 최대 60mm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이 역시 많지는 않은 양입니다. 이에 상식과 달리 장마의 개념이 전과는 달라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고 곳에 따라 기습폭우가 내리는 날이 더 많아질 것이란 의미입니다. 지적으로 이제 쏟아붓거나 안 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조금 오는 패턴이 좀 잦아졌어요. 곳에 보면 거의 소나기 식으로 한두 번씩 내리고. 전문가들은 집중호우 위험이 높은 앞으로 한 달간은 시설물 관리와 농경지 침수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정보 통신 기술을 활용한 첨단 농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정부가 2022년까지 스마트팜 혁신밸리 네 곳을 조성하기로 하면서 전라북도도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박찬익 기자입니다. 각 방마다 파프리카, 토마토, 오이 등이 재배되고 있는 유리온실 시습장. 급수는 물론이고 온도와 습도 등이 설정된 값에 따라 모두 자동적으로 조절됩니다. 이곳은 정부 지원을 받아 예비 청년 농부에게 1년 반 동안 스마트 농법을 전수하고 있는 교육장이기도 합니다. 전라북도는 이곳 김제 백구면에 정부가 공모한 스마트팜 밸리를 유치하기로 했습니다. 임대형 교육장이 오면서 경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청년 창업하는데 실수가 없는 농업을 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을 첨단화하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스마트팜 밸리를 오는 2022년까지 네 곳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 밸리는 각각 실습 농장과 교육을 마친 청년농이 임대할 수 있는 총 7.5헥타르의 스마트팜, 그리고 신기술을 시험할 4헥타르의 실증단지가 들어섭니다. 일단 다음 달까지 두 곳을 선정하는데 전남과 충남 등 각 시도가 유치전에 나서면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국가식품 클러스터, 김제의 종자단지, 또 새만금의 농생명용지 등 스마트팜을 연구하고 실행할 수 있는 여건에 있어서 우리 도가 최적지라고. 전라북도가 스마트팜 혁신밸리 유치로 대선 공약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밸리에 초석을 놓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찬영입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도내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1억 2,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47.7%가 증가해 올해 목표액인 2억 4천만 달러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증가세로 돌아선 데다 특히 닭고기의 베트남 수출이 재개되면서 축산물 수출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달 시행될 예정이었던 시내버스 1일 2교대가 표류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용객의 안전과 운전사의 건강을 위해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주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는 오상수 씨. 하루 18시간이 아닌 9시간만 운전하면서 피로가 많이 줄었습니다. 피로감이 상당히 적어졌고 피로할만 하면은 일이 끝나다 보니까 스트레스나 그런 건 많이 적어졌다고 볼 수 있죠. 전주 시내 5개 회사 가운데 전일 여객이 2월부터 시범 실시한 1일 2교대제 덕분입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다 보니 피로가 쌓여 사고 위험이 잦았지만 2교대 시행 이후 이런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나머지 4개 시내버스 회사도 다음 달부터 2교대제 시행 대상이었지만 정부가 주 52시간 위반 단속을 6개월 유예하면서 슬그머니 시행을 미뤘습니다. 유예를 추진한다는 것을 핑계로 전주시마저 1일 2교대 시행을 유예한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자치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다. 전주시는 당장 시행은 가능하지만 임금과 노선, 회차 등에 대한 노사협상이 지연되면서 실시가 유보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적자가 발생하면 시민 세금이 들 수밖에 없어 섣불리 밀어붙이기도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보통 한 3,400만 원 받는데 17%라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기 때문에 시재정에도 문제가 있는 거고 회사에서 우리가 다 회사에서 한다고 다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난맥성이 있을 걸 봅니다. 안전하고 친절한 대중교통을 위해 꼭 필요한 1일 2교대제가 시행을 목전에 두고 표류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리홍입니다. 면역 거부 반응이 제거된 돼지 각막을 원숭이에게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면역 억제제 없이 인간도 돼지 각막을 이식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일상생활이 힘든 각막 질환자들. 애타는 마음과 달리 이식을 받기까지는 평균 6년이라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돼지 각막을 원숭이에게 이식하는 실험이 성공했습니다. 돼지와 원숭이는 종이 다른데도 별다른 거부 반응이 없는 것은 면역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없앤 돼지를 실험에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거부 반응이 원인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궁극적으로 사람에게서 돼지를 그다 동질화시키는 것이죠. 중국과 국내에서도 이식 연구가 진행됐지만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지 않고 원숭이가 1년 동안 생존한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면역 억제 돼지들은 한 달만 키우면 수술이 가능해 각막 이식에 효과적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은 건국대병원과 함께 원숭이 실험을 보강해 안정성을 확보한 뒤 임상시험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원숭이는 사람과 면역체계가 굉장히 비슷해가지고 사람에게도 해도 비슷한 결과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돼지 각막의 원숭이 이식 성공이 기다림에 지치는 각막 질환자들에게 빛이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네, 조금 전 임홍진 기자의 보도였습니다. 살인 진드기에 물려 도내에서만 5명이 잇따라 숨진 것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전라북도는 질병관리본부와 시군보건소, 전북대병원 등과 대책회의를 열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를 매개하는 진드기 서식지 주변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선 7기 현안과 과제를 알아보는 시간 오늘은 전북 교육을 짚어봅니다. 김성환 교육감은 학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자사고는 종전대로 폐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중학생이 낮은 기초학력 논란은 교육감 선거에서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김성환 교육감이 다시 한번 전북 교육을 책임지게 된 만큼 유권자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기초학력 미달자가 없어지는 그런 그 지원하는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모두가 조화롭게 성장하는 그러한 교육으로 전북 교육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 교육감은 첫걸음학교와 또래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초등학교부터 기초학력을 키워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상당히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있죠. 어떤 학생이든지 단 한 명의 학생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기초학력 이것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수능 개편에는 정시 확대를 반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사 추천서 폐지를 정부에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존폐 논란의 자사고는 재지정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소신을 밝혀 상산고와 남성고, 군산중앙고의 일반고 전환을 둘러싼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자사고 평가라는 제도를 두고는 있지만 유명무실한 것이었거든요. 폐지 흐름으로 갑니다. 반면 학생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학원 휴일 휴무제에는 뚜렷한 입장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무상교육 등 다양한 복지 공약 실현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 필요한 만큼 재원 조달이 남은 4년 김교육감의 숙제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도의회 여당인 민주당은 다음 주 개원을 앞두고 의장단 3명과 상임위원회 6명 등 모두 11자리의 의회직에 재선급 도의원 11명과 합의에 착수했습니다. 여기에 기초의회 의장직을 거쳐 도의회에 입성한 9명의 초선 의원들이 경쟁자로 합류하면서
오는 29일로 예정된 민주당 의총에서 최종 조율 여부가 주목됩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월드컵 조별 예선 최종전이 열리는 오늘도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오늘 밤 11시 경기에는 전북현대 이재성과 이용, 전주 출신 김영권 선수의 출전이 예상되며 승리할 경우 멕시코, 스웨덴 경기 결과에 따라 16강 여부가 결정됩니다. 익산 미륵사지 사리장엄구가 보물로 지정됐습니다. 문화재청은 익산 미륵사지 서탑에서 출토된 금재, 사리봉영기 등 사리장엄구 9점을 보물 1991호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지역 폭염 취약계층 어르신들에 대한 돌봄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군산시는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부를 확인하고 피서용품을 전달하며 비상연락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전사 양성 사업에 대한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총과 시내버스 공영재운동본부는 한국노총이 고용노동부와 전주시로부터 5억 원 규모의 버스 운전사 양성 사업을 위탁받은 것은 특정 노조 이권이라며 논란을 제기했습니다.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민주당 도당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입당 논란을 빚은 무소속 기초단체장 당선자에 대한 입당 거부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입당의 일련의 경과 규정과 최고위원회 특별 결의가 필요하지만 중앙당 역시 부정적이어서 단체장들의 당적 변화는 당분간 없을 전망입니다.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은 동거녀를 살해한 62살 장모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월 정읍 시내 한 술집에서 동거녀 47살 A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A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익산시가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 체험 관광 연계 사업을 추진합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농촌 지역에서 체험 관광을 운영하는 경영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 교육기관과 함께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 농촌 체험장 7곳, 농촌 민박 13곳과 체험 연계 할인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백제 문화 유산 주간이 다음 달 8일부터 일주일간 익산과 공주, 부여 등지에서 열립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2015년 백제문화유적지구가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을 기념해 문화재청 등 8개 기관이 역사적, 문화적 중요성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백제문화유산 주간을 올해 처음 개최합니다. 이 기간에는 백제문화유산을 현장에서 직접 보고 함께 즐길 수 있도록 26개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군산경찰서는 함께 일하던 중국인 동포를 흉기로 찌른 60살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씨는 오늘 새벽 6시 반쯤 군산시 미룡동의 한 인력사무소 앞에서 직장 동료인 56살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B씨의 복부를 찌른 뒤 경찰에 자수했습니다.